안녕하세요. 인공세집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집 설치 시 가깃수가 곱게 자라고 아래에 나뭇가지가 없는 나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세집의 출입구가 남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향으로 설치할 경우 낮 시간 동안 중재 내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시 스마트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인공세집 도구로 개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새들이 새집을 이용할 때 주변의 나뭇가지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경우 새집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새집 아래쪽에 나뭇가지가 없고 개방도가 확보된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지면에서 새집 출입구까지 1.5m 이상 관찰자 눈높이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높이에 설치한 새집에는 고양이나 뱀과 같은 천적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면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높은 곳에 설치할 경우 관찰자가 모니터링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5m 정도 확보한 눈높이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인공새집을 두 개 설치할 경우 인공새집간 약 10에서 3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종들과 행동 반경이 있기 때문에 특정 공간 다수의 인공새집이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새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경우 외부에서의 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집은 닫은 채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